이게 또, 뭐 지금 따라서 또잘또그 타임 세일이 또 풀려갖고 별로 이렇게 안 떠드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지금 아니야? 생각하는 중이에요. 생각하는 중이야? 맛있는 거 생각. 아, 맛있는 거. 네. 근데 저 그것도 있어요. 근데 순대는 먹는데 간이랑 내장은 못 먹어요. 허파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약간 맛이 이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어떤 뭐 고깃집 같은데 가니까 천엽? 그 행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름 뭐지? 천엽 맞아. 그것도 막 있는데 그건 진짜 못 먹어보겠어요. 그거 천엽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이게 또 사람마다 이게 또안 넘어오더라고. 어떤 분이 선생님 그림 너무 예쁘시대요. 오늘 선생님 그림 되게 잘 풀리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잘 되는 때가 있고. 아니 그거는 이제 잘 되는 때지만 네. 이게 이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하. 그게 좀 있어요. 주제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멋질 것 같다 이러는데 이제 생각 같지 않게 그림이 안 풀리는 거야.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생각 같지 않게 또 이거는 뭐야 이상하게 또 놀면서 해도 괜찮은 애들이 또 있고. 그런 차이들이 좀. 아직도 한 시간 정도가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이제 한 시간이 지났는데, 한 시간이 남았어요. 이번 한 시간 동안, 자꾸 나무 이제라고 해야지? 테이블 이제를, 테이블 이자이라 테이블. 테이블 이제를 소비자가 3만원짜리를 2만원에 팔고 있었는데, 또 이거를 반값으로 해서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고요. 6시까지 결제까지 해주셔야 구매가 완료되는 상품이고, 또 장바구니에 넣어놓거나 이런 건안 됩니다. 바로 6시에 결제까지 이루어주셔야 구매가 완료되는 상품입니다. 이 테이블 이젤 같은 경우는 나무로 되어 있어서, 원목. 원목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가볍 근데 원목 측은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아니 원목이 또그 나무 종류에 따라서 또 아, 다르지. 그래요? 어떤 나무는 물에 가라앉잖아. 아프리카의 어떤 나무는. 아, 그래요? 네, 이거 원목이라서 그런 게 어느 아니고. 그 나무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그거 원목과 그런 큰 관계가 없고 일단 이제 느낌이 이제 그 원목이래 갖고 좋다 이거지. 어떤 거는 필름을 발라나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그냥 느낌 좋게 생겼는데 직접 사보면은 이제 필름이든 뭐 이렇게 좀 뭐야 나황 같은 느낌이든 이런 것들 같은 걸막 줘갖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원목이면서 아주 그 이렇게 질감이 좋은 그런 거를 썼어요. 그래갖고 진짜 추천할 만한 그런 거. 그런 이 나무 아니 테이블 이젤은 얘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리를 크게 차지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걸 안 쓴다 싶으면 그냥 딱 접어서 책꽂이나 아니면 그냥 작은 빈틈 같은 데 넣어놔도 되고, 그렇죠. 또 가벼우니까 휴대도 물론 용이하고, 또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서. 이거 지금 선생님은 크기를 저렇게 잡아놓았는데, 원래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좀 자세히 보여줘야지. 이걸로 고정을 할수 있는데, 여기다가 화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화판 크기가 큰 거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걸로 여기 뒷부분을 조절을 해서, 아이고,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하면 되고, 또, 이 단계는 4단계까지 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선생님 그림 그리시다가 저 단계 별로 어느 정도 각도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4단계까지 할 수 있고 또 얘가 이렇게 이젤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독소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책상에 앉아서 놓고 볼 때나 하실 때 독소제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더듬지 자꾸. 지금 머릿속에 지금 삼겹살 생각이 있어서 말 더듬는 것 같아. 빨리 먹고 싶어서?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 2만원짜리 테이블 이젤을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구매하냐?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 결제까지 이뤄주셔야 구매가 가능한 상품이고요. 아니면 그냥 뭐 화방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테이블 이젤 치시면은 바로 나와요. 제가 눈에 띄기 쉽게끔 이미지도 바꿔놨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상세 페이지에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나무 이젤 같은 경우는 저희 화방넷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상품이고 화방넷에서만 팔아요. 화방넷에서만 팔고 많은 분들께서 되게 후기도 좋게 남겨주시고 사용하시면서 많이 만족하는 상품이니까 만원밖에 안 하니까 하나쯤 장만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이니까. 그리고 나 지금 여기 좀 만져보면서 느낀 건데요. 여기 보면은 아니 물론 뭐 근데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뭐? 아니야 물론 뭐 이런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그래. 제 장점은 이제 계속 찾아내야 될게 이렇게 고무가 밑에 되어 있어서 막 이게 흔들리거나 이렇게 밀리거나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도 되게 안정적이게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디테일이란 거야. 이 디테일이란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작은 홈이 파여 있어요. 이 홈은 여기 책상 끝에 모서리 얘 이 여기에 맞춰서 놓고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작은 소소한 디테일들이 숨어져 있는 테이블 이젤 AMB 테이블 이젤 지금 10,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기 결제까지 하셔야 구매가 완료되는 상품이고요. 이거는 딱 6시까지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세일이니까. 그리고 저희 화방넷에서 상품 이벤트 후기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림 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네이버에 eaglenpil.com 아니 네이버 아니야 주소창에 eaglenpil.com이나 아니면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하기를 하시거나 알림 받기를 하시면 저희 상품 정보나 이런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후기를 남기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희가 후기를 올리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에 들어가셔서 후기를 동영상 3분 또는 라이브 방송 3분을 하시면 저희가 적립금 10,000원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사서 테이블 이젤을 사가지고 10,000원에 주고 샀어요. 10,000원에 주고 사서 후기를 또 남기면 적립금을 또 10,000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테이블 이젤은 공짜로 받은 셈이지. 그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후기는 어디 가서 남기냐? 페이스북에서 안 보여. 허브 치시면 화방내 AMB 체험단 실시간 글는 방송국 허브라는 그룹이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른 분들이 후기 남기신 거 있거든요. 이런 거 참고하셔도 되고 3분 이상 목소리 나오게 상품에 대한 소감을 적어주시면 영상을 찍어주시면 저희가 적립금 10,000원을 드립니다. 라이브 방송으로도 할 수 있는데 라이브 방송 하는 방법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라이브도 있네. 방송하기 누르시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답니다. 후기 남기시고 적립금 받아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의 그림자 느낌까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50분 남았어, 50분. 자, 얼마나 어느 만큼 여러분께서 구매를 해주셨는지 한번 볼까? 박수 칠 만큼이야? 네. 저희가 이게 수량을 걸어놓고 있어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달려가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해 주세요. 약간 홈쇼핑 같은 느낌도 약간 홈쇼핑? 홈쇼핑 같은 느낌도 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분들이 아, 10개 남았다고 1개 남았다고 그분들께서 만약에 그 느낌을 알겠어. 어, 그분들께서 만약에 여기서 방송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랑 또 다르게 엄청 잘 하시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대량으로 파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 우리는 대량이 아니잖아. 이게 이제 소개시켜주는 그 느낌으로 이제 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다르지. 내가 말을 좀 더 잘했더라면. 아니야. 말 맨날 더듬어요. 말도 논쟁이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하려면은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책을 안 읽거든요. 책을 많이 봐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좀 글쓰기 이런 거 잘했거든요, 학생 때. 근데 대학생 되고 나서 책도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가끔가다 약간 고급 어휘들 있잖아요. 고급 어휘가 아니라 약간 같은 말인데도 좀 더 고급 어휘 있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것 같아.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 그래서 이번에 월급 받으면 책 읽을 거예요. 나를 좀 더 교양적이게 만들겠어. 머리 무거워질 텐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질질 끌고 다닐까 봐 그러네. 아이고. 그늘진 느낌이 좀 살살 나고. 살살 나고. 이쪽이 조금 시간이 좀 걸려갖고 건물도 해고 뭐 좀 할 일이 좀 많은데 네가 좀 옆에서 좀 많은 얘기를 해줘갖고 나름의 또 시간을 많이 벌었네. 아직 한 45분 남았으니까 쌤 천천히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천천히 그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와 근데 저는 저렇게 점으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터치로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걸 못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지. 특히 아니 제가 하면은 그 터치가 어색해요. 특히 나무. 그려놓고 이제 또 멀어지는 또 저 산이랄까 뭐 느낌이 이제 물가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좀 너무 튄다 싶으면 불을 묻혀서 한번 좀 살
지금 이 방송을 22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2분이? 저 멀리 있는 그 마을이 있고 그다음 앞쪽에서 요 정도쯤엔 이제 숲 같은 게 좀 있고. 좋아요 눌린다. 좋아요 물결 감사합니다. 집들이 이렇게 이제 산재해 있고. 이제 슬슬 서로 조율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아 근데 배경 진짜 퍼펙트하다 진짜. 와 진짜 하늘이 진짜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뒤쪽 숲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앞쪽은 이제 연두끼가 들어가주는 연두끼와 또 노란끼가 저쪽이가 제일 앞쪽에, 제일 앞에 이제 연두끼와 노랑끼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이제 나와주는 이게 이제 1번 타자 자리. 1번 타자 자리라는 건 가까이 있다는 말인가요? 선생님의 어휘를 제가 해석해드리죠. 1번 타자 가까이 있는 것. 사바사바 그라데이션. 맞죠? 그렇지. 이제 척하면 척이야. 그래 이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란끼도 주고 그래서 이거 풍경에서 이제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연출해 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강조와 뭐 이렇게 생략 같은 거를 조금 더 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 되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물론 이제 개성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일단 그 이제 삐삐만 그리. 배경에 물을 깔고 물을 먼저 물칠을 한 다음에
파란색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짐 우연의 효과가 이제 살짝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표현한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뭐지? 저렇게 하늘이나 배경을 할 때요. 물질하고 물감을 엄청 진득하게 해서 대충 이렇게 선으로 칠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물로 그라데이션 해줬거든요. 근데 종이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그에 한번 이제 또 어떻게 자기가 이제 그 노하우가 생기느냐에 또 다르죠. 이제는 이제 건물을 그려야 되는 네. 아니 창문 네. 창문을 그려야 되는 타이밍이 왔어요. 진짜 힘들어. 저는 그런 거 자잘한 거 할 때 진짜 완전 코박고 하는데요. 완전 막 엄청 얇은 세필로 완전 눈 나쁘게 엄청 가까이 가가지고. 뒤. 그래서 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떠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래 갖고. 여러분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30분 안에 테이블 이제 2만원짜리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빨리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지금 막 팔리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급해요 지금 30분. 나만 급한 거야? 30분 남았으니까 제가 6시 땡 치면 바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결제까지 이루어 주셔야 구매가 완료되는 상품입니다. 2만원짜리를 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아 지금 잠깐 짠내서 그거 각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각도? 네. 이 잠깐 있어봐. 그럼 요걸 떼야겠네. 네. 떼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 지정하시면 이거를 옆으로 돌려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잠깐만 안 보여.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제 다 되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화장대라든가 네. 식탁에다가 그리다가 네. 이제 딱 이제 밥을 먹어야 돼 이제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이렇게 접어갖고 식탁 아래라든가 뭐 어느 쪽에다 이렇게 좀 벽에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벽에다 걸쳐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그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요거가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제 뒤로 자빠져요. 이렇게 자빠져 갖고 또 그 다음 요 걸치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누우면 이런 정도 이런 정도는 누워지는 정도 이렇게. 네 옆으로 그리고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요게 1단계 요렇게 네.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1단계가 있고 그 다음 조금 아예 누여서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이 정도 이 정도 높이 그리고 뭐 3단계 보통 한 3단계 정도에서 많이 쓰게 되고 조금 허리를 꼿꼿하게 그리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4단계 정도 선에서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4단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그리는 거고 합판의 크기는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고정할 수가 있고 고정이 돼요 이렇게 확실하게 고정을 하려면 꽉 해서 이제 해서 여기 누르고 여기서 양쪽으로 누르면 이제 옆에가 약간 약하더라도 이 정도면 한 20호까지 그릴 수 20호 피형까지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는 여기서 꽉 조여주니까 이 정도에서 눌려도 안 눌려져요 이게 이 면이 딱 있어갖고 네, 저희 지금 근데 같이 구매할 수 있는 화판은 8절이랑 5절이 있네요 8절 5절 네.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 네 아무튼 자, 그런 정도가 이제 있고 어땠어? 아, 그리고 잠깐만 자 얘 아니 드세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서 놓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치는 것도 괜찮고 네 요럴 내면 좀 이렇게 한 4단계 정도 2단계 정도쯤이면 괜찮겠네요 이렇게. 네네 자 이렇게 여기요 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뒤로 밀어갖고 그래서 이 테이블 이제를 2만원짜리를 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장바구니 넣어놓는 거 안 되고 결제
결제하기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매가 완료되는 상품이고요. 해서 이런 상품 같은 거 후기를 남기고 싶다 하시면은 그 주소창에 이글 연필 뭐였지? 주소창에 이글연필.com 또는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후기를 남기실 수 있어요. 후기 남기는 방법은 동영상 3분 또는 라이브 방송 3분 이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품이랑 같이 상품 소개나 상품에 대한 소감, 내가 사용한 소감에 대해서 상품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적립금 10,000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이 테이블 이제를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후기를 3분 이상 남겼어. 그러면은 적립금을 받으면 결국 이 테이블 이제는 공짜로 받는 셈인 거죠. 네.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이런 상품이나 이벤트에 대한 할인 소식이나 이런 거를 알고 싶으시면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링크 아까 제가 보여드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볼게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허브 여기에 들어가셔서 상품 후기를 동영상 또는 그 뭐지? 라이브 방송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립금을 10,000원을 드립니다. 대신 목소리는 나와야 해요. 네. 지금 30분 남았고요. 6시까지 6시 땡 치자마자 상품의 가격을 제가 올려버릴 거니까 6시 전에 많이 구매해주세요. 지금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 좀 많이들 구매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가셔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결제까지 하셔야 구매가 완료되는 상품입니다. 난 괜찮아요. 이거 독소대로도 사용할 수 있고 나무 자체도 튼튼하고 나무가 또 근데 무겁지가 않아요. 무거운 나무는 아니고 약간 나무로 된 상품들 중에 보면요 마감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품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시가 막 나뭇가시가 이렇게 마감이 안 돼서 나온다든가 되어 있는데 얘는 한 번씩 그 모서리라고 하죠. 모서리 그 부분이 한 번씩 더 깎여져 있어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가시가 튀어나와 있거나 하지 않아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나무 색깔 자체도 막 촌스러운 그런 나무 색깔도 아니고 나무 색도 이뻐서 인테리어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용으로도 또 괜찮네 보니까? 뭐 걷다가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딱 예쁜 거 해놓으면 괜찮네. 뭐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 메뉴판 놓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인테리어용으로는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런 상품을 활용도도 높은 그런 테이블 이젤 A&B 테이블 이젤을 20,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답니다. 창문을 뭐 계속 그리면 되니까 창문이야 뭐 김상춘님께서 우와 이러셨어요. 선생님 우와 진짜 우와 말 소리가 나올 법하네요. 선생님 그림은 약간 뭐지? 멀리서 보면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죠? 멀리서 보면 그 전체적인 느낌이 쩔어. 내 그림이 원래 그 5m 그림이야. 5m 그림? 있어. 멀리서 봐야 되는 그림? 그렇지. 그렇게 정평이나 있어. 그리고 가까이 와서 보고 실망한 거야. 에이. 아니, 내가
그래서 5년째 시범 보이기잖아, 저쪽에서. 여기서 말고. 네. 거기서들 그래. 막 그냥 박수를 치고 막 감동받다가 이제 가까이 와서요. 보고 이제 뭐야. 그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이렇게